새우를 그려보도록 합시다. 우선 새우 몸체, 몸체 있고 아이. 다섯 마리. 그 다음에 꼬리를 그려주시죠. 이렇게 꼬리. 그 다음에 귀, 이 뿔인지 귀인지 이렇게. 네. 그 다음엔 발을 그려줍니다. 발. 앞발 다섯 개, 뒷발 다섯 개. 뒤에 다섯 개 이렇게 그려줍니다. 그 다음에 같은 그대로 같은 목색으로 자 수염을 그려줍니다. 머리 앞부분에 곧게 뻗은 수염 두 바닥. 그 다음에는 같은 그 머리와 귀 사이에서 긴 수염이 나오죠.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수염이 더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 또 수염이 짧게 나오죠. 이렇게 마지막으로 집게발을 그려주는 거예요. 집게발. 집게발은 좀 강한 느낌 주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발하고 틀려서 좀 농무다. 농무로 그려주시오. 농무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집게. 집게. 그 다음, 눈. 개 눈을 그려줘야겠어요. 양쪽에서 점을 두 개 찍어주면 되겠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머리에 검은 반점을 표현해주시오. 이렇게 해서 새우를 한 마리 그려봤습니다. 또 계속해서 몇 마리 더 그리도록 하죠. 머리부터 둘, 셋, 넷, 다섯. 그 다음에 머리 옆으로 뿌. 그 다음 다리를 그리시죠. 이렇게. 그 다음엔 수염을 그려주겠어요. 머리에서 길게 뻗어나온 수염. 긴 수염 비교적 좀 짧은 수염 다음엔 집게발 집게발은 진하게 이번엔 앞으로 쭉 뻗어볼까요? 이렇게 위에 발하고는 좀 틀려요. 앞으로 쭉 뻗었어요. 그 다음엔 눈 머리에 반점 검은 반점 자 이렇게 해서 두 마리 그렸어요. 머리 눈 이렇게
라면 다리. 뒷다리 셋, 넷, 다섯. 그 다음에 수염. 앞머리에서 나온 수염. 길게. 길게. 앞머리에서 나온 긴 수염. 휘청. 휘청. 그 다음에, 여기서 짧은 수염이 좀 나왔죠. 이렇게. 다음에, 다음에 눈 양쪽에서 점을 두 개 찍어주면 되고 머리에 검은 반점. 이번엔 좀 몸체를 좀 색깔을 좀 진하게 했어요. 자, 집게발은 진하게. 다음에 눈 양쪽에서 점 찍어주고 뭐 이마에 반점, 조금 반점. 자, 또 여기다 또 그려 갖다. 집게발. 집게. 집게. 그 다음에 눈. 위에다가 좀 마르니까 좀 열어진다. 젖어 있는 상태에서 지나다가 마르면 좀 열어보세요.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먹색을 조절하는 게 좋겠어요. 마르면 먹색이 연해진다는 거 감안해서 말이죠. 또
짧게. 그 다음엔 집게발. 이렇게. 이렇게. 그 다음에는 눈. 새우의 눈. 검은 반점.